벌써 많이 지났네. 생일 축하해. 사장은 퇴근 시간도 없어. 몇 시야? 뭐야? 각오하라고. 무섭다? 옛날 생각나네. 형이랑 처음 밤새 술 마셨던 거. 집에 들어가서 고모한테 맞은 거 기억 안 나? 왜 안 나?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. 그러게 가출을 왜 해? 그땐 그게 폼나는 거였어. 범생은 이해 못하겠지만. 누구더러 범생이래? 그럼 아니야. 고모가 시킨다고 고딩이 호텔에서 일하는 게 정상이야. 고모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했어. 그러니까 범생이라고. 월드그룹은 네 책임이다 이러니까 꼼짝 못하고 끌려들어간 거 아니야? 내가 안 했으면 지가 했을 거야. 고맙게 생각해. 형이 희생하는 덕분에 난 내 맘대로 사니까. 희생은 무슨. 난 좋아. 불만 없어. 윤주랑 결혼 안 했을 줄 몰랐어. 좋아주는 거 좋아하다니 윤주까지 포기해? 이것도 고맙다고 해야 하나? 비딱하게 굴지 마. 너랑 상관없으니까. 어떻게 상관이 없어? 나 때문인 게 뻔한데. 형은? 파혼했다고 완전히 끝난 거야? 나랑 윤주는 끝났어. 3년 전에. 그런 줄 알았지만. 형 참 독하다.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? 형 술 마셔 술. 맛있어. 아니 형이 결혼한 데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. 상희야, 나 윤주 초딩 짝꿍일 때부터 좋아했다. 그때부터 쭉 좋아했어. 근데 어떻게 형이야? 형 내가 아니면 형도 아니어야지. 어떻게 유주가 형수야. 어떻게 유주가 형수야.